2017년도에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통해서 결국 가서는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공간 환경에 대한 어떤 방향을 또 그것들을 또 서울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또 내년 한 3년 동안 건축문화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고 나면은 2017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건축의 행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건축에 대한 혹은 서울 도시에 관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들을 같이 연구하는 뭐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올해 2015년도 건축문화재가 준비된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단지 있는 집을 좀 고쳐서 쓰자 이 정도가 아니라 도시 차원으로 놓고 보면은 어쨌건 새로 짓는 집들도 그동안 살아왔었던 모습들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개발이라는 관점보다는 재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마 지금 시대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변화일까 생각이 됩니다.